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잠잘 주무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이 빨리 오지 않는다 또는 잠을 깊이 못 잔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숙면을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이 빨리 들고 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맛있게 먹는 레시피 소개와 함께 직접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과 뇌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잠자는 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또 뇌에서는 깨어있는 동안에 생긴 많은 신경독소들을 해독해내고 있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깊게 자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잘 제거하고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면 위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숙면을 위해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수면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는 제가 미리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은 제가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오늘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음식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맛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일단 대추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을 보면요. 식이섬유, 엽산,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베타카로틴, 또 사포닌, 비타민C, 갈락토스, 스크로스 등의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영양 성분들 덕분에 2011년 한국 식품 영양 학회지에 대추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추 여러 가지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서 장내 미생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어서 현대인의 장 건강에 이롭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2018년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발간한 식품과 기능에서는 대추가 폐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의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추가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인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대추에만 함유되어 있는 고유한 사포닌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주보사이드라는 것인데요. 이 주주보사이드라는 사포닌이 뇌의 과도한 활동을 증정시키면서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추 씨에 들어있는 바로 이 성분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스피노신입니다. 이 스피노신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주는데요. 그 덕분에 심리적 안정과 긴장 완화,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분들 덕분에 대추로 따뜻한 대추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사실 대추차가 만들기가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대추를 오랜 시간 푹 끓이고 그것을 으깨서 채로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믹서기를 이용해서 좀더 쉽게 대추차를 끓여볼 건데요. 또 이때 함께 넣으면 숙면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추차에 계피가루를 함께 넣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추차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약 150g의 건대추를 잘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물에 불려 놓을 건데요. 반나절 정도 충분히 물에 불려 줍니다. 그리고 잘 불린 건대추를 통째로 믹서기에 넣고요. 물약 3, 4컵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갈렸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냄비에 넣고 약 15분 내지 20분간 충분히 끓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체에 걸으면 아주 진한 대추차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함께 넣겠습니다.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좀 껄쭉한데요. 많이 달지 않고요. 계피의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면 몸도 따뜻해지고요. 잠을 잘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추에 당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대추차만 마신다고 숙면이 되는 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잠자기 전에 몸에 힘을 빼고 릴렉스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 체조 화면에 수면 위생에 대한 영상과 릴렉스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추차 만드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숙면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1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에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숙면 잘 취하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